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랜만에도 1대1 사이즈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뜯어보고 싶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뜯기 위해서 오랜 시간 묵혀두고 썩혀뒀던 그런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아츠에서 나온 에너지 플레이트 박스랑 킹아츠에서 나온 마크 43 8 아머 되겠습니다. 에너지 플레이트 박스 요거는 제 거고 마크 43 1대1 아머 요 8은요 두 클립 겁니다. 이거 1대1 사이즈 리뷰하겠다고 빌려와서는 7개월째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밀리고 밀렸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클립군이 자기도 지금 스튜디오에 돌자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리뷰하고 갖다 줘야죠. 본인이 한번 또 그래도 열어봤던 제품이니까 부담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언박싱이면 저도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 이 두클립의 머리카락이 자, 와, 멋있는데? 박스가? 킹아츠라는 제품, 제가 카토이 모으기 전에 모았던 회사인데 그전에는 이런 1대1 제품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캡틴 아메리카 헬멧이라든지 로키 헬멧 같은 1대1 사이즈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회사입니다. 요즘에는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은색, 네, 굉장히 클래식한 아무것도 없는 스타크 인더스트리라고 써있죠? 마크 43에 오, 이거 왜 이렇게 흘리네? 어머, 와, 멋있다. 마크 43 수트 8을 1대1 사이즈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와 얘도 두껍습니다. 이 뭐 스펀지도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닐에 뭔가 딸려 나옵니다. 오 자 한번 봅시다. 끝이야? 끝입니다. 야 이게 뭐야? 설마 이게 끝이라고요? 에? 태형아 이거 왜 샀니? 이거 꽤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입니다. 1대1 사이즈 손이긴 합니다. 네, 1대1 사이즈 손이 있긴 한데 그럼 열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잠시만. 안쪽에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고무 손이다. 디테일이 뭐 그렇게 안 좋은데 사실 그런 다이캐스트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는 플라스틱 느낌이고요. 다 이렇게 몰롱몰롱해요. 그래서 아 뭔가 진짜 아이언맨스럽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먹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사실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전혀 열림도 없고 사실 이게 손이 구부러져야 되는데 손도 구부러지지 않고 여기서 이걸 열어서 아 이렇게 열어서 여기서 건전지를 어 미안하다 터졌다. 아 웃기다. 불을 켜줄 때는 없어 보이게 얘를 열어서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주면 불이 밝게 들어옵니다. 차 하는 손이 뭐 요런 느낌이긴 한데 리뷰한다고 꺼내기도 죄송스러워. 막 야 이거를 내가 왜 7개월을 묵혀뒀을까? 이케아나 이런 데 파는 펑라이트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안에 되어 있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한번 꺼집니다. 여기다가 야 나 이거 안 사기 잘했다. 과거의 나를 칭찬해. 안 사기 잘했어. 그렇게 큰 디테일이 없는데 이걸 파네요. 안에가 텅텅 비었어요. 요거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냥 요렇게 그냥 장난감 같아요. 움직여지지도 않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손 넣어서 움직이는 거 이용하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 있거든요. 그거를 샀어도 개인적인 느낌은 박스가 더 멋있다. 박스는 뭔가 굉장히 보물 창고 느낌인데 아쉽습니다. 얘는 좀 아쉽고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또 보는 또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넘버링도 MPS001 1번 킹아츠에서 가장 잘 나와 맞다. 넘버원이다 하는 에너지 플레이트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재작년인가 한번 놓쳐가지고 굉장히 장터 매복을 하다가 한 그래도 1년 된 것 같아요. 산 지는 1년 됐는데 너무나 갖고 싶었던 제품이고 이제서야 열어보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토니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언맨의 심장이 들어있고요. 아이언맨 손은 정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요. 이 친구는 30만원 후반대, 40만원 중반대에 판매가 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종된 지는 좀 됐어요. 우와. 묵직하죠? 아,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나무 상자 같은 게 하나가 나옵니다. 요게 뭔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아이언맨 심장 아크 리액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기다가 전실해 두고 이런 플레이트 박스에 들어가는 이것도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우 멋있어 멋있어.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에너지 플레이트 박스라고 하는데 아이언맨 2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God, they're running out quick. And none can serve as a viable replacement for the Palladium core. 토니 스타크가 팔라듐 중독이 와요. 그래서 계속 한 번씩 안에 있는 걸 갈아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새 거 에너지 플레이트를 하나 들어있고 뺄 거면 막 이렇게 손상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 건데요. 요렇게 열어보면 디테일합니다. 요런 식으로. 오! 뭐 안에 뭐가 들은 느낌이 있네요. 안에 뭐가 있을까? 혹시나 뭐 있을까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6개의 구멍이 있고 이 6개의 구멍에 얘들을 하나씩 꽂아서 전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씨. 오, 근데 이거는 진짜 쇠덩이예요. 팔라듐 이런 건 아니겠죠. 데미지 플레이트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아래쪽은 다이캐스트 느낌이고 여기는 플라스틱 느낌이 조금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4의 아크리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에서 팔라듐 중독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마크6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 썼던 마크4의 아크리액터입니다. 뭐 이거 보고 뭐 이게 뭔데 대단한 적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릴 건 이게 아닙니다. 요거를 이렇게 키면 일단은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가슴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에너지 플레이트를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에너지 플레이트를 넣으려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빼야 돼? 어? 그냥 들어갔어 이 안으로. 이거 어떻게 빼? 어? 설마, 에이, 그러지 마. 얘가 이렇게 빠져. 잠깐, 뺀. 아, 설마 이거 뒤집어야 된다고? 뭐야, 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응? 완전 멘붕인데. 이런 식으로. 오, 뭐 안에 뭐가 들은 느낌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뭔가 받치는 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1:1 사이즈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야, 이렇게 설렁설렁 할 거냐? 다 열어야 된다고? 설마? 이걸 뺄 수 있게 못 만들었다고? 아니야, 일체형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또 열리지도 않아, 씨. 아이, 왜 이래, 이거. 잘 안 된 이유 알겠다, 내가. 아니, 이게. 아니, 설마!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 팔았다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서 딱 걸려있어야 되는데 내가 넣는데 약간 저금통처럼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야 이게 그렇게 이게 쉽게 끝날 게 아닌데 어떻게 해? 야 이거 무슨 잠깐 끊어갈게요. 내가 진짜 엄청 기대시켜놨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조그맣게 들어가는 요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받쳐줘야 얘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내려가면서 그냥 다 우르르 떨어져서 저금통처럼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순간접착제로 제가 지금 붙인 상태고 이거 지금 다 주워 뜯었어요 지금. 아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 거면 그냥 여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해서 예, 꽂아 놓으면 잠시만. 그렇지 이제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아이언맨 2 영화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 타들어간다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해준 건데요. 어떤 거냐면 얘 이렇게 키잖아요.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넣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까지 안 되면 나 진짜 속상하다. 안 되는 거냐? 너 안 되는 거야? 아, 예,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두면. 아니야,
충전이 덜 돼서 그런 걸 거야. 충전기가 여기 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전하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죠? 그 사이에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충전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보죠. 이런 부분들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각도 조절에 고정해놓고 이렇게도 움직여주고요. 안 될 일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충전을 조금... 아, 어이가 없네요. 충전을 시켜놓고 비장의 무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뒤. 자, 여러분, 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시간 가까이 충전을 했고요. 빨간불이 꺼지지 않아서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이제 또 다음 스케줄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진짜 비밀병기였거든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열었다 닫혔다 하는 기믹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켜보면 불 잘 들어오고 플레이트들을 이렇게 넣으면은 버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충전 단자고요. 가운데로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반대로 하면 이제 얘가 작동을 하는 거겠죠. 얘를 어떤 걸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얘를 살짝 밀어주면 아, 됩니다, 됩니다. 자, 들어갔어요, 플레이트가. 여기, 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나오는 버튼이에요. 요거를 눌러주면. 아하, 이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팔라듐 중독, 막, 여기다가, CG 좀 부탁해요, 여기다가. 막, 중독, 막,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요거 이제 새 거를 놓고 나오면, 막, 연기나게, 이렇게,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요거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 요 친구는, 좀 느낌이 다르죠. 네, 불이 안 들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 네, 그게 포인트고, 이게 신기한 게, 방금, 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친구는요, 넣잖아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신기한 거예요. 해가지고 아 이제 다 됐어. 이제 가를 때가 됐어. 그래서 이걸 빼주면 얘는 튕겨져 내는데요? 그 차이 아니겠지? 설마? 지금 이 플레이트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나올 때 그냥 나와요. 오, 얘는 튕겨져 냅니다. 소리 질러! 재밌지 않아요? 와...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서 지금 한 시간 기다려 충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딱 넣어주고 아 이제 만족 됐어. 야 오늘 컨텐츠 뽑았어. 야, 이거면 되지. 불 끄고 한번 해볼까요? 불 끄고 자 또 한번 불을 한번 꺼봐야지요. 우여곡절이 좀 많았지만 되는 거였어요. 간접 조명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 정도 느낌 더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내 얼굴 안 보여도 돼? 한 번 더 가볼게요. 영롱하다. 아무거나 꽂아도 아, 해주고 이미 다 써버린 거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아크릴터가 튕겨져 내죠. 이렇게 해서 두 클립에 쓸데없는 마크 43 8이랑 저의 아주 소중한 아크리액터 에너지 플레이트 박스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밑판이 조금은 허접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토니 스타크의 심장 아크리액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빼주는 걸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불이 들어오고 이 녀석은 불도 안 들어오고 이 친구는 그냥 싹 나오는데 이 친구는 뱉어내버리는 의미 있는 에너지 플레이트 박스와 아이언맨 43 손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시려면 하시고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